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가정을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동방의 에덴이라는 말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쪽이라는 말은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프론트, 즉 앞쪽이라는 뜻으로 에덴의 앞쪽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살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즐거운 에덴의 동쪽에 선남선녀의 가정을 세우고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에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외모와 품성을 가진 남녀가 사랑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남자가 아담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뜻은 아직 아담이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남자는 몸의 반쪽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남자나 혹은 여자가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미완성인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굿, 좋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좋지 않다, not good,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사람은 둘이 서로 짝을 맞출 때 온전한 하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은 돕는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자, 구원자로서 아담과 함께 있도록 하셨다. 다시 말하면 돕는 배필은 아담 앞에서 또 아담과 함께 보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서로 어울리는 헬퍼, 돕는 자로서 같이 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혼자 있는 것보다도 남녀가 같이 있으면 더 좋아 보이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바로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항상 남편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아담을 돕고 아담을 구조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짝을 정해주셨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는 남자를 옆에서 돕는 배필, 그냥 보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다 이렇게 또 그 의미를 두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는 생물학적으로도 남자의 종족을 이어주는, 다시 말하면 자식을 낳아주고 번성케 해주는 능력이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남자들이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손들을 많이 돕습니다. 여자는 가사를 통해서 식사와 가정일 그리고 남자에게 사랑스러움을 제공하죠.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카운터파트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카운터파트라는 말은 우리가 환상적인 짝꿍이다. 둘은 정말 이 두 남녀는 환상적인 짝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환상적인 짝꿍이라는 것은 둘이서 하나가 되어 완전체를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그 둘이 있어야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젓가락이나 가위 그런 것들이 있죠. 젓가락 하나 가지고 찍어서 먹을 수만 완전하지 않죠. 가위도 마찬가지. 한쪽 날만 갖고 자를 수가 없어요. 예,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합해서 다른 역할을 하면서 완전체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남녀가 서로 공동으로 집안일과 사회활동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남자가 집에서 에헴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남자도 가사일을 돕고 남자도 같이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심지어 빨래도 하고 또 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의 구조적 특징과 성향은 변하지 않아요. 서로 가사일을 분담하고 직장일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그래서 여자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속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서 여자를 베필이라고 그랬는데 베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스갯소리로 여성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남자 구제해줬어. 내가 이 남자를 구제해줬어. 근데 남자가 여자 보고 내가 이 여자를 구제해줬어. 그런 말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보고 아, 이 남자 장가도 못 갈 건데 내가 구제해줬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여성이라고 하는 성 속에는 구조한다,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속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는 남자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도움을 받듯이 남자는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전방적인 도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적인 도움을 여성에게 받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가 시집간다. 아, 누구네 집 딸 시집갔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에게 뭘 갑니까? 장가를 간다. 결국 남자의 독립이 결혼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 말이죠. 다 짝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 즉 가축들과 새와 짐승들을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으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을 취하셨어요.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 가축이나 짐승들, 새와 짐승들도 역시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흙은 아다마라고 해서 좀 거친 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흙은 먼지와 같이 파우더처럼 굉장히 미세하고 부드러운 먼지와 같은 흙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감각과 사람의 감각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 감성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만큼 사람을 정교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모든 동물들과 새들은 사람과 같이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만물들이 짝이 있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아무리 작은 미물들도 짝이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도 모든 만물이 다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역시 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짝이 있다는 것은 예언과 성취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면은 그 예언된 말씀이 어느 순간에 와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과 성취가 짝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완전히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고 반드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므로 한 짝, 즉 완전한 말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빚으신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끄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끄셔서 이름을 부르게 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의 수하에, 아담의 지도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아담이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담의 목소리가 짐승들과 새들의 DNA에 기억이 됩니다. 유전자에 기억이 돼요. 입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들과 모든 새들은 자기네들을 관리하는 자의 목소리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AI 기기에다가 또는 스마트폰 이런 데다가 자기 목소리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그 기기가 듣고
오픈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그런 놀라운 그 기술이 언제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과 새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낱낱이 지어서 부르게 하셨을까요? 입력을 시킨 거예요. 앞으로는 이 모든 동물들과 새들과 짐승들이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아담의 목소리를 듣고 인식하고 아담의 말에 순종해라. 그런 뜻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지혜와 기술을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나 또 지문, 홍채 등을 통해서 이 기계들이 지속적으로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고 승인합니다. 승인한다는 것은 작동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죠. 이러한 원리, AI 기기에 있는 그 인식 프로그램을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에게 시도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축내내는 것뿐이죠. 아담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새들과 모든 짐승 가축들은 순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순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스려야지 어떻게 아담이 일일이 그렇게 그 동물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리와 저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은 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의 목소리가 아닌 마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새들과 짐승 가축들은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식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들이 하나님과 같이 아담을 같은 동급으로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말을 하면 즉각 모든 만물들은 거부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속임수가 많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상태, 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양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내 음성을 듣는 양들이 바로 내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은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그렇게 했다 그 말. 아담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이름들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담에게는 그 당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또 새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 중에 아담과 어울리는 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이나 새들과 교감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담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과 새들을 불렀을 때, 짐승들을 불렀을 때 다 짝이 맞춰져서 왔어요. 암수가 같이 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불러놓고 보니까 자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 짝은 어디 갔지? 짝이 없다는 그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반짝이라도 되는 양, 그래서 뭐 반려견, 반려묘, 요즘에는 무슨 반려식물까지 생겼어요. 반려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같이 간다는 뜻이거든요.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는 뜻인데, 그런데 물론 외로움을 달래고 고독함을, 쓸쓸함을 위로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동물과 인간은 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애써 부인하는 것이죠. 남녀는 영과 육이 온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동물과 인간은 온전히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감정선에서는 조금 교류할 수 있죠. 교감할 수 있죠. 소소한 재미, 소소한 재미거리는 될 수 있지만 정말 내 영혼을 통하고 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짐승이나 고양이하고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많은 동물들과 새들을 불러다 놓고 아, 내 짝이 없구나.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이렇게 고독함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짝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유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남녀가 외로움을 느끼면은 아, 내가 결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죠. 자기가 혼자 살아도 전혀 외롭지 않고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면은 혼자 살아요.
여유롭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자기 앞으로 인도되어진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 새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 불러주었지만 자기가 의지하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자기의 짝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러나 아담에게도 짝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반드시 다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막 우격다짐으로 붙여놓지 않아요.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그 필요성이 뭡니까? 아, 외롭다. 고독감. 남자나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바로 이제 남녀의 짝 찾기 시작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담에게 유도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만드시다. 하나님은 아담의 짝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담을 흙으로 아주 고운 파우더, 더스트, 먼지 같은 곱고 굉장히 부드러운 흙으로 빚으셨으니까 역시 하와도 그렇게 예쁘게 빚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짝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지 않고 매우 독특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갈비뼈에다가 살을 붙였겠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깊은 잠, 아담이 깊은 잠을 들게 만들었는데 이 깊은 잠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딥 슬립, 깊은 잠인데 좀 의학적인 용어인데 혼수 상태. 요즘에 잠 치과에서 임플란트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병원에서 외과 수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마취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마취라는 게 없었으면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 북한에서는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생사를 찢어서 맹장을 떼어내고 이를 생리를 뽑고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또 미모를 가꾸기 위해서 뭐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마취제가 없어서 그냥 생사를 찢어가지고 꼬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뻐지려고 그걸 한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여자를 만드실 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혼수 상태, 마취 상태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도 안 아프고 여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하면서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처음으로 마취 수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용 마취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14살 때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29살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프슨은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생사를 찢고 뼈를 부러뜨리고 하면서 수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먹입니까? 막 독한 술을 먹이는 거예요. 독한 술을 먹었다고 해서 뭐 무감각합니까? 그래도 그 고통을 다 받죠. 그래서 이제 임퍼슨이라는 사람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마 이분이 신앙이 좋았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그가 성경 창세기 2장 21절 22절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실 때 혼수 상태 잠든 사이에 빼셨다는 것을 알고 아 마취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마침내 마취제를 발명했죠. 발명해서 그 후로부터는 마취제를 통해서 수술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잠들었도다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코마입니다. 코마. 우리가 코마 들어보셨죠? 코마 상태에 빠졌다. 혼수 상태에 빠진 거죠. 깊은 잠. 이 코마라는 말은 깊은 잠이라는 뜻인데 의학적으로 보면 의식불명에 빠져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에 빠져있어서 사람이 빛이나 또는 소리 감각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코마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깊은 마취 상태에 빠졌다면 마취가 깨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취가 이제 깨고 의식이 회복되거나 다시 원상태로 되어지는 상태가 코마. 그런데 또 이 코마 상태가 오래되면 죽음의 상태로 이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코마 상태에 빠졌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죽은 것은 깊은 잠에 빠진 상태이고 육체적으로는 모든 감각을 잃어버렸지만 무슨 뜻입니까? 그 죽은 사람도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 영혼이 있다는 것.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은 죽었어도 다시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코마 상태로 죽음에 이르지만 영혼이 다시 육체에 들어오면 우리 육체가 살아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부활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은 영혼이 떠나 깊은 잠에 빠진 나사로에게 다시 영혼이 들어오게 하심으로 육체가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코마 상태로 놓으시고 갈비뼈를 빼어 하와를 빚으신 후에 아담을 깨웠어요. 깨워서 아담이 보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너무너무 아리따고 빛이 나는 여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의 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렇다면 갈비뼈는 남녀 차이가 날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좀 약간 질문이 유머러스한 질문인데 그러면 갈비뼈를 남자한테 뺐으니까 남자는 하나가 부족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 여자는 갈비뼈가 하나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갈비뼈는 남녀 똑같이 한쪽에 12개씩 양쪽이 24개래요. 그러면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거짓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외과 수술로 아담의 갈비뼈가 하나 모자란 23개였고 하와는 갈비뼈가 하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 속에 원래 사람은 24개의 갈비뼈를 가지도록 DNA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똑같이 24개의 갈비뼈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갈비뼈로 여자의 24개의 갈비뼈를 만드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카운터파트로 만드셨는데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원리를 정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갈비뼈가 밖으로 나갔지만 실제로 여자는 남자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가 나가서 여자가 됐고 그래서 그 남자가 여자와 결혼함으로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아담이 여자를 보았을 때, 처음 보았을 때 동질감, 동일감을 저절로 느끼는 것은 자신의 갈비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녀가 서로, 모르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은 자기 부모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자기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질감, 동일감을,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격하면서 고백했어요. 이것을 천생연분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하면은 운명적인 사랑,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천생연분이다. 나는 그런 운명적인 사랑을 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바로 그것이 천생연분, 즉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운명적이고 극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가 됐다면 그것은 천생연분, 하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므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의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남자는 여자를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올라와서 남자를 쥐고 흔들 것이다. 여자를 남자의 가슴에 있는 갈비뼈로 만든 것은 동등하며 가슴으로 마음으로 품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이다. 좀 의미가 있죠. 의미를 찾자는 것이죠. 여성을 남자의 소유물이나 종속물로 보지 말고 심장처럼 동등하게 대하고 가슴으로 품어주라고 남자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의미를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뼈와 살, 아담이 여자를 보고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뼈와 내 살이라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은유적으로 보면 뼈는 고난이고 살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고난 중에도 행복할 때도 항상 옆에서, 항상 앞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서로 돕는 짝으로서 함께 할 것이라는 고백이지요. 부부는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옆에 또는 앞에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슈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히브리 자음이 하나가 더 많아요. 히브리 자음 중에 해라고 하는 자음이 있는데 그것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라고 하는 자음의 뜻은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생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임신하고 출산하는 능력입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그래서 여성은 생명의 산실이고 생명을 생산하는 근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남성은 여성보다 앞에 가 있지만 그 순서적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의해서 존재하고 여성에 의해서 그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면서 결혼의 의미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부부의 불행한 원인의 1위는 남성 우위권이에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죠. 남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세상과 가정의 중심이 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떤 가정에 부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양쪽 집 부모들에게 그랬대요. 아들도 놔주시고 딸도 놔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는 며느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장인 장모는 사위를 관리하려고 그러고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알력을 끊어주는 것이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양쪽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의 편을 들어주지 말라 그 말이죠.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서 결국은 남자가 또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서로 간섭하려고 하는 시부모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이다 하는 마음으로 간섭하려고 하니까 고부갈등, 남성 우월주의로 여성을 무시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정이 잘못하면 불행해지고 싸움이 끊이질 않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는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오셔서 신부가 되는 교회를 맞이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로 내려오셨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머리로 삼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바로 그것이 남자가 해야 될 일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희생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은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태초의 에덴에서는 남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벗고 살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거벗다는 말은 옷을 다 벗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숨길 것이 없이 남녀가 서로 오픈하고 살았다.
숨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뭐 옷을 벗고 있으면 뭐합니까? 속에 다 숨긴 거 있으면 소용없지요. 옷을 입고 있어도 서로 숨긴 것이 없어야 된다. 부부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부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서로 간에 죄되거나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서로 간에 수치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숨기는 것이 없고 서로 명백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부부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고 사생활이 있다고 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몰래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못할 말이 없어야 되고 숨긴 것이 전혀 없어야 하고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끄럽지 않는 부부죠. 그러나 결국 하와는 아담에게 부끄러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뱀과의 만남을 여자는 아담에게 숨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뱀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여자가 아담에게 솔직히 말했다면 아담은 얼마든지 뱀의 유혹을 쫓아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담을 능력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영적으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와 잘못을 항상 고백하고 숨김없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남편, 영적인 남편들은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남편들은 예수님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숨겨요? 저는 숨길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부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거리낄 것이 없고 숨긴 것도 없이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우리의 잘못된 거를 남한테 고주할 미주할 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말해야 돼요. 다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가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혹시 고백하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가 영으로 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가정에 도입해서 가정 안에서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관계를 가진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청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